여보 마누라, 이 밥 속에서는 돈과 쌀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 저 밥 속에서는 무엇이 나올란가? 마저 갖다 놓고 한번 타봅시다. 흥보 내외간에 밥을 또 한 통 갖다 놓고 타보는니 실근실근 실근실근 너여 강상어 주소 강상어 둥근 배수 전석을 실었은들 대박 한 통을 땅 흑옥을 쓴가 실근 실릉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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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거 주소 이박어를 당을랑 아무것도 나구지를 말고 은금보화만 나오느라 은금보화 나오면은 우리 형님 전어 바칠란다 실릉실근 실릉실근 실근실근 당거 주소 엄마 누레가 옛말 듣던지 나던 나는 나는 안 탈라요 형제가 아니라 잊으셨도 엄동설한 지운 나르 수당은 어린 것들과 후방당 어떤 일 생각하면 확 속으들어도 보니겠소 나는 나는 안 탈라요 흠뻐 듣고 화를 내면 타지 말아라 악어 타지 말어 안 탈라면 말려 무나 답답한 사람아 내 말 듣소 여자라 하는 것은 상학 의복이로다 의복은 떨어지면 다시 지으면 또 의복이요 형제는 일신 수족이로다 수족 한번 끊어지면 둘 다 병신이 들은지라 우리 형님은 한번 낳자 돌아가시면 조선팔도 너흐른 곳에 얼굴인들 어디서 보고 있느냐 안 탈라면 여분아 흥보 마누레 이 말 듣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말하느리라 아번 그래야지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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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호로 당거 주소 실근
벌어졌는디. 아, 이 박 속에서는 웬가 비단이 나오거늘. 흥부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이 박 속에서 비단이 이렇게 많이 나왔은 게 무슨 무슨 색깔이고 무엇인지 한번 세어나 봅시다. 흥부 내외간에 비단을 들고 한번 세어 보는 붉은 난 버른 난 일광 난 월광 난 서왕모 요지형 어느진 사거든 천도문 척들이 만궁사르니 늘게 있는 송주단 등태산 수천 하극봉 부자대단 남양추당 경조운지 만구사 화룡단 우렁개를 내보라서 태평왕 보라대원단 기준양 태문 인정 있는 은조 사묘 북이다보 복수단 삼순구시고 궁초르당 기준병 전가는 배 강진해남 극상세복 한산모시 일천모시 생수단 발회당압사까지 그저 나와 후보 집이 부자가 되네. 여보 마누라, 아 마누라 우리 집에 시집 온 후로 비단이라고는 처음 볼 것인게 비단 본 집에 오신 한번 해봅시다. 마누라는 무슨 색깔이 좋소? 저는 평생에 송화색 삼회장 초구리가 초습디다. 영감은 무슨 색깔이 초습디요? 아이 나는 항상 검지 않는 목공단이 좋대. 그럼 제가 목공단으로 한번 꾸며드리리다. 목공단 망근 목공단 각근 목공단 두루마기 목공단 찢기 목공단 초구리 목공단 바지 목공단 버섯 목공단 허리띠 목공단으로 손수건을 들고 어떤 낫다를 보시오. 그분이 영감은 하릴 없는 까마귀 같소 그려. 그분 마누라도 꾸미는디 송아색 댕기 송아색 조리 송아색 조마 송아색 다니 송아색 속구 송아색 속속구 송아색 벗은 송아색 허리띠 송아색으로 수구를 들고 어떤 낫다를 보시오. 그러보니 마누라는 하리라는 꾀꼬리가 쏘그려.